처음으로 해외 나간 이래미. 아직 해외 안 나갔는데? 여기 덕인데? 아, 여기 이스탄불 공항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 엄청 화려해요, 이거. 이야! 알바다 이람TV. 비행기 왔습니다. 우리가 타고 아부다비로 떠날 비행기요. 구독과 좋아요. 여기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4시간 남았다고? 이스탄불 공항은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여긴 진짜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스탄불 공항에서 여기 오니까 너무 뭔가 우리가 즐거운 날이 맞아요.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튼 여기서 이제 4시간 정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알바다 이람TV. 자,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네, 고! 이 비행기만 타면 한국입니다, 여러분. 8시간 이후로, 8시 네. 이후인가? 8시간 이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그 좋아요.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한국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또 현장이랍게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저희는 지금 자가격리증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혼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이제 어제를 도착을 해서 자가격리할 집으로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는데 저희한테 이제 많은 것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막 언더를 칠 수 있는 언더젠가? 이것도 있는 거고요. 마스크 있고요. 이렇게 소독할 수 있는 이것들도 있고요. 쓰레기 버리려고 봉투도 있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오늘 드셨답니다. 그래서 일단 김! 명카김! 브랜드. 그리고 김 옆에는 없으면 안 될 밥이죠. 밥도 이렇게 드셨어요. 그리고 사골곰탕. 언니 하나, 제가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쇠고기 카레 두 개. 그리고 새우찜. 새우탕. 언니랑 맞춰주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여러분, 모든 게 이제 설명해드렸으니까 이제 마무리 시간 찾아왔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찍는 첫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여러분, 저 놓았습니다. 역시 이러면 따로따로 있어야 되니까 저도 혼자서 여기서 따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역시 한국 정부에서 밥도 주고 우리 검사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정말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잘 격리하고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봐요. 안녕.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